출마할지 정해지신 분들과 기다리시는 분들과 그리고 경선해야 되는 분들 다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박선원 인재님께서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 한번 하면서 마지막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인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뭘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짧게. 예,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치에 더 이상 국가정보원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박선원 강력하게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십시오. 투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계신 김용만 인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역사 문지기가 되고 싶은 영입 이제 8호 김용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방송을 현장에 계신 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각종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보고 계시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이훈기 인재님 또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드렸는데 행동하는 언론인 이훈기인데 전 지금 이제 행동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텃밭이 여기 인천인데 인천에서 젊고 멋진 정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 마포가 압전략공천 받으신 이재현 대님 간단히 자기소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래를 너무 크게 따라 불러서 목소리가 목이 아픈 이재현입니다. 자, 그러면 박선원 인재님부터 다시 한번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지난번 전북 콘서트에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암살 테러 이 지속적인 추적을 누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진전이 있습니까? 예, 네, 혹시 화면 올려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화면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걸 그냥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그냥 이걸로 그거를 이걸로 제가 네네 화면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가덕도였습니다. 그때 상황이 발생했는데 가덕도 현장에는 국정원 부산지구에서 2명, 소위 가덕도 팀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김해공항에 있는 팀입니다. 팀 2명, 4명이 현장에 행사 시작 전부터 있었습니다. 왜, 무엇을 근거로, 어떤 정보의 기초에서 나와 있었을까요? 이들은 대테러 업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내 정치와 사찰로 변질되고 오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4명은 사건이 발생하자 바로 위에 국정원 부산지부장, 국정원 대테러팀장에게 보고하였고 국정원 가덕도팀과 부산지부에서는 즉시 양산 부산의대 헬기 착륙장에 국정원 과장 CC를 보냈습니다. 지금 저렇게 되어 있지만 그 실명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양산 헬기 착륙장에 나와 있는 과장 CC는 대표께서 헬기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응급실에 내려가실 때까지 계속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왜 하냐고 묻자 대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런 상황이 보고가 돼서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호,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 둘이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갑니다. 즉, 대표께서 안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바로 오후에 대량의 유튜버들이 자발적으로인지 우후죽순인지 모르게 대표님에 대해서 피해자인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온갖 허위 정보로 젓가락질했다든지 뭐 온갖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왜 헬기를 이용했느냐 하면서 정치 테러의 피해자인 이 대표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악마화해가는
그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과연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정치에 개입 안 할 것 같습니까?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에 국정원 직원들이 곳곳에 있었고 대표님의 동향을 끝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있었다라는 것, 그것 때문인지 이번 선거에 국정원이 개입하려 한다라는 두려움을 당원과 지지자분들은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국정원 선거 감시팀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국정원에서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항거했던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정원이 누군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 네 분이 일단은 저와 함께 감시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시팀장이고 그 네 사람은 일단 우리가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공개적으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싸워야 할 시점에 함께 얼굴을 드러내고 싸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그러한 팀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일단 네 명, 우리는 여차하면 공개 투쟁까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막바지까지 국정원에 대한 개입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네, 제가 이제 부평을에 AV보론을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 제가 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우리 당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 배후에 어떤 연계가 있을지 저는 상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국정원과 싸우는 제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제가 차관급, 제가 차관급 대우를 받으면서 3년 8개월을 국정원에 있으면서 다시 이렇게 나와서 국정원이 정치 관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투쟁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십시오. 부평을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만 의원님께. 자,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효창공원을 지키려고 노력한 역대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만큼 효창공원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왜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역사 얘기하면 좀 따분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 그러니까요. 다행이네요. 일단 효창원이라는 곳은 그 조선시대의 22대 왕이었던 정조의 가족묘가 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였죠. 그런데 일제가 우리 한반도를 강점하고 와서 보니까 그 효창원이 터가 너무 좋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을 보고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거기에 자기네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골프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옛날 사진을 보면 그 어찌됐든 우리 왕 가족묘가 있는 그 묘역이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골프공을 날리는 사진이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일이죠. 그리고 44년에는 심지어 이제 걸리적거리니까 아예 이전까지 시키는데, 그리고 45년에 이제 광복이 되죠. 그래서 백범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 수치스럽고 정말 기분 나쁜, 정말 상처인 곳에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영웅들의 뼈를 묻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결국 본인께서도 지금 효창원에 잠들어 계시고 이봉창 그리고 윤봉길, 감옥이긴 하지만 안중근 의사도 다 거기에 계십니다. 그렇게 효창원이 참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일제가 골프장을 지었던 것처럼 1960년대 이승만과 친일파가 축구장을 짓습니다. 그 지역의 가치를 똑같이 훼손시키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 효창원의 역사의 가치를 알고 그 이후 이 훼손의 역사를 아는 세 명의 대통령이 그걸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딱 세 명의 대통령만 노력을 한 겁니다. 정말 민주당이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를 딱 알 수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영입 인재 홍보 영상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제 네 번째 대통령이 누가 되실지는 대충 아시겠죠? 네 번째 대통령이 그 노력을 이어나가서 우리 친일파들의 그런 아픔들을 좀 씻겨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곧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자, 독립운동가의 아픔을 씻어줄 네, 후보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재명 대표님께서 직접 이제 영입하신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의 증손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군가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영입을 했다라고 직접 또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김용만 인재님께서는 단순히 누군가의 증손자라고만 말씀드리기에 국방 전문가로서도 국방에 대한 노력을 공부를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인터뷰를 통해서 또 제가 확인했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정치를 또 국회에 들어간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또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얼마나 긴 정치를 하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의 일을 해야 된다면 아직까지도 독립운동을 조롱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강제징용 혹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 아직도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적어도 제가 정치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목소리들을 잠재워야 한다는 목표가 뚜렷이 있고요. 그 뉴라이트적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견제하고 싸울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원분들 그리고 민주당원이 아니지만 역사를 공부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들에게 꼭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정확한 사상을 갖고 인식을 갖고 현재와 미래를 그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역사를 알리는 것으로 아주 탄탄하고 멋진 미래를 그린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 우리 토크 콘서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얘기하는 이유는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로 올바른 미래를 만드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지은 기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포갑의 공천을 받으신 걸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마포갑의 당원분들도 계실 거고요. 마포갑의 네. 주민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일단 지역구가 정해졌으니까 네. 포부를 일단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마포갑은 제가 2005년부터 처음 살기 시작한 곳입니다. 물론 이제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저는 여기저기 이사를 다녀야 했지만 27살에 처음 서울에 발령을 받았을 때 저의 첫 또아리를 튼 곳이 마포였었고요. 또 제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제 집을 가지게 된 것도 마포였고 제가 직장을 가졌던 것도 마포였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마포입니다. 네. 마포는 저의 많은 꿈들을 이루어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포의 발전과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수성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로스쿨을 졸업하신 다음에 이제 기획부서로 가길 바라셨다라고 들었는데 본인이 굳이 우겨서 네. 현장의 지구대로 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전국 우수 지구대로 선정이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굳이 현장을 고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또 이제 마포의 그 가장 바쁜 홍익지구대로 갔었거든요. 홍익지구대는 전국에 있는 2천여 개의 지구대 파출소 중에서도 가장 바쁜 신고가 가장 많은 1등 하는 지구대입니다. 제가 이제 가고 싶었던 거는 현장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현장형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고 유능한 지휘관들이 위험한 현장보다는 좀 안전한 내근으로 가는 세태를 좀 바꿔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대에서는 한 번도 총경 승진된 적이 없었지만 또 길을 만들고 싶어서 현장으로 갔고 성과를 냈고 그리고 총경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포와 여러모로 인연이 많았고 상도 받았기 때문에 마포갑에서 여러분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자, 이윤기 인재님으로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명이 좋은 별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 입문 후에 새로운 별명이 융통성 없는 이윤기. 자, 융통성이 없다는 말이 사실 이제 딱히 좋은 말은 아닌데 이게 트레이드마크처럼 생각을 오히려 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아니, 좀 오해인데 제가 뉴스공장에 출연했어요. 얘기를 하다가 공장장이 얼마나 인천에 오래 살았냐 그래서 한 530년 살았다 그랬더니 아니, 융통성 없는 집안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 융통성이면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제 트레이드마크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방송 끝나고 오후에 집안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넌 어떻게 출연해서 집안이 융통성이 없다 그랬냐고 엄청 욕을 먹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융통성이 없다는 게 좋은 의미로 뭐 올곧고 원칙을 지키고 이런 쪽인데 왜곡하는 쪽에서는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칙과 원칙을 지키고 그 올곧게 사는 이윤기 그리고 행동하는 정치인 이윤기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앞으로 융통성이 없다는 말은 좀 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올곧은 이윤기로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너무 한쪽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더 편하게 빠르게 전파하기 위해서 공장장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부께서 이승만 정권의 탄압을 받았던 언론인이셨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고 또 부친께서는 유신 정권의 탄압을 받으셨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부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때 겪었던 탄압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권의 탄압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 것 같습니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그 1945년 해방 후에 최초의 지역일간지 이제 대중일보를 만드셨는데 그때 그 3.15 부정선거가 있고 지역 일간지지만 전치면을 3.15 부정선거로 떼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탄압을 받고 저희 아버지는 대중일보 때부터 시작해서 26년간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유신 때 언론통폐합 때 강제 해직당했어요. 해직당했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유신 때 뭐 일도일사 원칙에 따라서 신문사 이제 사장들을 중정 지하실에 끌어다가 고문을 하고 강제로 지문 날인을 해서 신문사를 다 뺏어갔어요. 뺏어갖고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편집국장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가서 고문을 많이 당하고 뭐 사주가 그렇게 도장을 찍으니까 뭐 다 해직자가 됐죠, 강제로. 그래서 그때도 되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요즘 윤석열 정권을 보면 아까 노종명 기자가 강연할 때도 얘기했지만 기자들 뭐 압수수색하고 고소고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지금 시대 상황이 상당히 변했잖아요. 옛날에는 상당히 지사형의 기자들이 많았지만 지금 그런 시대는 못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양심 있는 기자들이 고통받는 건 그때보다도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고소고발 소송하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떤 기자들은 경제적으로 완전 파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힘든 거는 뭐냐면 비빌 언덕이 없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우리들이 기자들한테 상당히 기레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중에는 아직도 양심 있고 시대정신을 지켜가고 싶은 기자가 있는데 이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서는 아무도 막아주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재 영입으로 민주당에 들어온 이유도 그런 동료 기자들 어깨 걸고 힘을 주고 그리고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할 때 아니 뭐 언론이 그렇게 중요한가 뭐 민생이 중요한데 언론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얘기 하시지만 언론이 바로 서지 못하면 저는
몇 배, 몇백 배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은 과거 수십 년 전보다 더 조직적이고 더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깨 걸고 기레기라만 언론인들을 기레기라만 이렇게 몰아세울 게 아니고 그래도 그중에 건질 수 있는 언론인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의 힘으로 같이 정권도 바꾸고 총선도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좀 비빌 언덕이 없다라는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 국회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비빌 언덕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 관련법 특히 받고 싶은 게 많은데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이 있어요. 그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유튜버도 있고 여러 독립 언론이 있으니까 왜 공영방송이 꼭 필요한가 하는데 지금도 KBS 뉴스10 시청률이 10% 안팎이에요. 그러면 5천만 국민 중에 그래도 500만이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지금처럼 정권의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넘어가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는 8월이면 MBC도 이사회가 다 개편이 돼요. 그럼 MBC도 KBS의 전철을 받고 정권의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새 국회가 열리면 아니면 이번 국회 말기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된 방송사법은 반드시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네, 믿고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쯤에서 간략한 토크 콘서트는 마무리하고요. 지금 네 분의 인재님께서 나와주신데 그리고 양쪽에 소원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두 분씩 소원트리에 가셔서 한 분씩 카드를 골라서 직접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양쪽에 있는 소원트리로 가셔서 질문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객석으로 내려가서 두 분 정도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려갈게요. 자, 앞에 계신 분들은 소원트리에서 질문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꼭 인터뷰를 받아오라고 얘기를 해서 첫 번째 검찰개혁의 적임자 정한준 인재님께 마이크를 잠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또 하시고자 하는 일 설명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노무현 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그 상근기획위원을 하면서 그 많은 사법개혁을 통과시키고 로스쿨법도 거기서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할 때 김학의가 도망가려다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자들 인터뷰하면서 김학의 혼을 좀 국민을 뭘로 보고 그랬냐고 깨어있는 시민과 공무원이 곳곳에 있다 이런 저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윤석열 징계위원장도 맡아가지고 징계를 했는데 절차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는데 2심에서 절차 위반.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청구권자가 어떤 위원이 사퇴를 했는데 그걸 법률에 그 장관이 위촉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사퇴한 사람은 그 법률에 규정된 대로 나를 위촉했는데 이게 그 심의에 관여했다. 심의라는 걸 상당히 넓게 해석해 버린 거죠. 그 심사하고 의결을 심의인데 절차까지 이제 심의로 해석해 가지고 1심과 다르게 그래서 2심에서 패소했는데 그 처음부터 그 재판장이 좀 이상했어요. 처음부터 저는 이제 몰랐는데 오마이뉴스에 제 이름이 나왔대 가지고 한번 보니까 그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정한준 교수가 정경심 사건에 그 가가지고 정경심 사건을 세미나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공소 유지를 못할 거다 이걸 제가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사건을 재판하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이상한 판사 아니냐 정경심 사건하고 이 윤석열 사건은 무슨 관계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건 학자로서 내가 멘트를 날린 거고 평론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또 유연이 돼가지고 그 심리를 한 거고 그리고 제가 그때 정경심 사건
공소유지 못할 거다. 이거는 거의 무죄가 나왔어요. 제가 그 멘트 날릴 때는 처음 그 딸 대입 때 표창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소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위조 날짜, 방법, 저기 장소 이걸 특정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건 공소기각을 하거든요. 그 뒤에 이제 또 사모펀드 뭡니까 그걸 기소를 했는데 그 다 무죄 나왔어요. 내 말대로 다 무죄 나오고 그 뒤에 2차 기소한 거 그 부산대 의전원 표창장 이런 게 유죄가 나왔지. 그래 내 말대로 다 무죄도 나왔고 그리고 정경심 사건하고 이 그 누굽니까 윤석열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걸 묶어가지고 그런 멘트를 하는 걸 보고 이 재판장이 이거 이상한 놈이다. 이 분명히 뒤집으려고 하는구나. 뭐 그래가지고 패소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제 그 실체는 안 건드렸어요. 1심에서 인정한 개개의 그 하나하나의 그 징계 사유를 인정했어요. 절차만 무효지. 그래서 징계 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 직권남용이 됩니다. 나중에 그건 다 처벌돼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인권 복지 전문가 김남희 인재님 간단하게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남희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아까 제가 했던 일들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노인, 장애인, 아동의 인권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를 위한 활동, 그리고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하는 활동, 그리고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돼서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그런 소송, 공익소송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제가 많이 해왔던 취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자, 앞에 계신 네 분께서 소원 트리에 있는 소원을 하나씩 뽑아주셨습니다. 자, 맨 왼쪽에 계신 이지은 인재님 먼저 선택하신 거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실은 응원하는 글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이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주시고 불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거 그냥 네. 읽겠습니다. 나라를 좀먹는 국민의힘 몰아내고 총선 승리 화이팅!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윤기 인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을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와닿는 말입니다. 네, 자 김용만 인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님을 도와서 부디 건강도 챙기실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선원 인재님 소개해 주세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건강히 계신다면 그 어떤 걱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건강하게 있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아직 박수 치지 마세요. 30초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뒤에 분들 말씀하러 끊었는데 제가 두 가지 제보가 있었습니다. 북한 담당 제2차장실에서 지난해 쓰다 남은 특활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대북 활동이 아닌 국내 안보 이념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명박 때 국정원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국발협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1년에 150만 명, 200만 명 이상 4년 동안 이념교육을 해서 진보진영을 종북세력으로 완전히 몰아갔습니다. 그런 이념전쟁을 또다시 시도하려 하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으며 지속해서 감시하겠습니다. 하나는 과학정보를 다루는 3차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 전에 국정원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혼자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럿이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선거철 정부 흔들기를 위한 공격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관여 의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작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사전투표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서슴치 않고 발언했던 사람이고 최근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치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으니 무슨 도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에 투표하지 못하도록 내지는 사전투표에 젊은이나 이런 사람들이 좌파가 많이 가니까 본투표에 우리가 다 모여야 된다 이런 식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지키고 이재명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평을 해서 수방을 깨고 제가 해내겠습니다. 자, 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시작한 영입 인재분들과 함께한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토크 콘서트 10회로 오늘 인천 부천 대장정에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4월 10일 민주당의 총선 승리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시죠? 마지막 구호를 외치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시면 여러분들은 압승이라고 외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압승! 총선! 압승! 총선! 압승!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깜짝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